하는 거요? 이 사람 판세기 미안해. 자네가 하도 고니 자고 있길래 내가 안 깨고 그냥 나온 거요. 어. 아니 그걸 심한 거 아니라고 하는겨? 어? 아니 남의 집에 왔다가 아, 주인 허락도 없이 혼자 가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, 시방? 아버지 보건소 가려고 그러셨대요. 거저 오세요. 저기 네. 어르신 들어가셔서 말씀 나누시죠. 아 내가 이 주구방에를 왜 들어가? 이런 빌어먹은 자네는 지구도 아니야? 뭔 지구야? 지구 아니야? 알았어? 아 저 반세기 아 고정해 그만 화 풀어 반세기 이봐 아 이봐 반세기 아 다리도 짧은 사람이 뭔 걸음이 이렇게 빨라? 아 나하고 얘기 좀 해. 우리가 친구야? 우리가 정말 평생 알고 지낸 친구 맞단 말이야. 얘라 이 고약한 사람아.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? 에이참. 미안해. 다른 사람 볼까봐 보건소 문 열기 바쁘게 가느라 그랬어. 그리고 자네 볼 낯도 없고 말이야. 야 이 사람아. 사람이 왜 그리 소심해졌어? 넘치던 그 배짱 다 어디로 갔냔 말이야? 에이, 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하니까 나도 늙긴 늙었나 봐. 어쩌면 늙는 게 싫어서 일부러 호기를 더부렸는지도 몰라.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늙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여, 빌어먹을. 자네 참 기운이 넘쳐 보이는구만. 보기 좋아. 아이고. 자네 옛날에 나하고 저기 저 안골에 살던 처녀 그 같이 좋아했던 기억 안 나? 아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잊겠어. 옥분이 심옥분 그 처녀 때문에 자네하고 나하고 참 숱에 닿았지.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. 그렇게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 그때는 내가 참 좋았구나.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재미, 그 재미가 조금은 우리를 젊게 만든단 말이야.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가꿔야 돼. 옷도 좋은 곳으로 좀 갈아입고, 아, 기분 내킬 때는 몸에다가 향수도 좀 뿌려봐. 그래? 자네 말이 맞다, 어? 이보게 덕보, 우리도 머지않아 저 냇물처럼 흘러. 흘러서 어디론가 가겠지. 우리가 죽어서도 친구로 만날 수가 있을까? 글쎄, 아 이 사람아, 평생 같이 붙어 있었으면 됐지 죽어서까지 또 만나려구나. 왜 이 사람은 죽어서까지 친구로 만나서 살아있을 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뭘 그래. 아 그런 공상을 좀 해봐. 모든 걸 긍정적으로 화내지 말고. 자네 저 동화책 좀 읽어봐. 동화책을? 이 나이에? 그래요 그래요. 그럼 어린애가 되는 거지 뭐. 로빈후드의 몸, 애꾸는 왕눈이, 바둑이와 철수.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읽어볼까? 맨날 오래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사느냐 그걸 연구를 해봐. 옥분이 생각도 좀 자주 해보고 말이야. 그래 그래 그래. 옥분이 참 이뻤지 그치? 그럼 그럼. 엉뚱한 딴 남자한테로 시집을 가버렸지 뭐야. 그 자네하고 나하고는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도 그냥 바둑이 신세가 돼버렸고 말이야. 그랬어 그때. 그래 그래. 아이고 맞아 맞아. 그 노인분들은 활동량이 부족해져서 그런 증세가 자주 발생합니다.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.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아버님 혹시라도 신경 쓰시지 않도록 말도 가려서 하고 그래라. 응? 그것도 좋지만은 너희들 말이야 그 할아버지 외출 오실 때 전화 자주 걸어. 응. 어? 응. 별일 없어도 그렇게 전화 받으면 기분도 좋고 아 사실은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신다고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
짧은 전화 한 통이 효도의 시작이라고요. 그래요, 그래요. 아,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니까 모르지만은 동네 혼자 사시는 분, 저 농촌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, 노인분들. 예, 예. 자식들 서울에 보내놓고 전화 한 통 못 받게 기다리는 분들 많다나. 네, 맞아요. 제가 내일은 할아버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그래요? 그건 내가 먼저 배워야겠다. 아니, 근데 난 홍익이가 그렇게 알려줘도 아직 모르겠어요. 모르세요? 아니, 아무튼요. 아무튼 할아버지께서 다시 웃음을 찾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. 아, 여보, 여보. 응? 우리 어제 먹던 한 수박 있지? 아, 반통 나왔어요. 그래, 그래. 잠시만요. 금방 가지고 올게요. 아, 진짜. 우리 어떻게 보냈다. 문자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. 그래, 그러니까 문자를 어머니 알려드려. 예, 그거 쉬워요. 알겠어. 문자 보낼 때만 좀. 어머니, 홍익이야. 너 왜 그러냐? 그분도 오세요. 저 건강히 좋으세요. 그만들 해. 나 그냥 들어가 잘 거예요. 아, 할아버지. 아, 하시던 거 마저 하셔야죠. 아, 저하고 같이 해요, 할아버지. 네, 저도 같이 해요. 어떻게 네. 하시죠? 어떻게? 일단, 하나. 이렇게 하셨는데, 이렇게. 셋. 넷. 팔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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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팔도. 아버지. 아버지. 너희 애기가 어떻게 아빠하고 얘기 좀 해요. 명희가 왜 저럴까요? 명희야. 어미네. 명희 아버지. 근데 저분은 누구신데 저기. 그럼 어떻게 됐냐. 안녕하세요. 지름 백말자라고 해요. 아버지 저에 대해요. 아, 우리 박씨지만 사람이 되려면 나한테 인사부터 해야지. 저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술 마시고 취해갖고 사고를 친 모양이에요. 저 저러게나마 식을 올려준 게 어떻겠니. 얘 누구예요? 종일이라고요. 아저씨. 지 아들이요. 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? 에? 돈이죠? 어? 예! 경찰서 가요! 아이고!